Do you wanna kick it? Sip a little bit of this liquid. She be screaming, whip ah! I be like, aight. Welcome to mi casa, make yourself at home, do your do. Welcome to my pad, this your lab, go create your move. Lemon in my liquor, oh I love a big girl. Girl, you know you dope.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언니의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언니의 화장대에 와 있어요. 여기 제 방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저기 저분의 방입니다. 왜 여기서 촬영을 하냐면 제 방이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것도 그렇고 오늘 언니의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이라서 언니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가려고요. 아, 일단 언니가 저보다 화장품이 많고 그리고 또 화장을 되게 잘해요. 뭔가 브러쉬 같은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언니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봐야 되는데 제 화장품이 아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이스부터 해야 되는데 사용기한 2009년 3월까지야. 이런 거 좀 버려야지. 아, 진짜. 이건가? 아닌데. 어! 있다! 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찾았습니다. 여기 뼈를 지나서 여기 뭐 붙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언니는 저보다 피부가 하얘서 밝은 걸 쓰나 봐요. 그래도 없으니까 일단 이걸라도 해야지. 대충 이렇게 발라서 두들깁니다. 근데 8시 공연인데 저녁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오늘 보러 가는 뮤지컬은 사해찬미라는 뮤지컬인데요. 우리 언니는 윤심덕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하는데 그 노래 아시죠? 라라라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저와 뮤지컬을 동행하는 친구가 티파니예요. 이쯤 되면 친구가 티파니밖에 없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티파니밖에 없어요.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헬로? 어디야? 지금 가는 길이야. 빨리 오네.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출발했지. 우리 집까지? 응. 밥은 먹었어? 점심을 좀 오래 먹었어.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그럼 빨리 가서 먹는 게 낫나? 그래? 압구정역 쪽에서는 출발을 했으니까 20분 안에 도착한대. 알았다. 도착해서 도착해. 왜 이렇게 빨리 와? 나 화장을 다 못했는데 머리도 못 말렸어. 이렇게 된 이상 초스피드 메이크업으로 컨셉을 바꿔야겠다. 파우더를. 이것이 파우더인가? 대충 발라주고, 눈썹을 대충. 빨리. 됐어. 불닭치! 오늘은 바쁘니까 대충만 하고 제 고데기가 아니라서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저 원래 머리 잘해요. 화장도 이거보다 잘하고요. 빨라요. 오늘은 느려요. 제 화장대가 아니라서.
나쁘지 않아. 머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언니 화장대 쓰고 정리 안 해놓으면 엄청 구박받아요. 그죠? 자매 언니 있는 분들 공감하시죠? 야! 너 내 화장대 쓰고 정리 좀 해놔! 야! 너 고데기 또 키고 나갔지? 야! 화장대를 잘 정리하고 나갈게요, 언니. 끝났는데 티파이 도착 안 했다. 시간 맞췄다! 안녕. 이따 봐. 이따 봐. 안녕. 오늘 티파니는 얼굴이 안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언제든지 준비. 야, 나 언제든지. 진짜. 식사에 뭐 했습니까? 사회점이? 예, 대학로 TOM. 예쁘네요, 바지. 오늘 핑크색 바지 입고 왔어요. 이거 좀 커봐. 알겠어요. 욕심 안 부릴게요. 뿅! 우리 가서 뭐 먹자. 그래, 나도 뭐 먹고 싶어. 배고파.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커피 먹고, 점심에 파스타 먹고, 생선 먹고. 그러면 한식 먹어야겠다. 그래? 오늘은? TPD! 좋아요. 여기는 어딥니까? 수영 배우님. 소리 낮춰. 여기는 핫한, 핫한. Come on, tell me where this is. 여긴 대학로입니다. 오빠, 오빠, 아니. 이게 수영이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 이거 뺄래. 아, 예쁜데? 빼지 마, 빼지 마. 너무 꾸민 거 같아. 나는 약간 꾸안꾸 스타일이거든. 이게 너무 꾸민 거 같잖아요, 이거는. 수영이 하면 또 꾸안꾸죠. 어,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면서 공항 한번 나가기 전에 새벽 1시까지 고민하는 스타일. 자, 우리 티파니 씨 공항 스타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좀 확실해요, 사실. 그죠? 공항 갈 때는 조금 풀 세팅을 하고요. 제가 연습할 때 저는 무조건 트레이닝복. 연습복 스타일도 다들 핑크핑크로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할 때 무조건 올블랙 연습생이에요. 어, 맞아요. 올블랙 있잖아요. 왜냐면 냉정하게 아무것도 안 꾸며도 멋있어 보일 수 있냐. 오, 아, 그런 의미에서 블랙 입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장치가 없이 이게 느낌이랑 이런 게 맞나 싶어서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어요. 뭐야, 저랑 15년을 안 만난 아니, 이유가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유가 그거예요. 멋있다. 뭐야. 영혼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리고 수진 언니 응원하러 왔습니다. 최자매 파이팅! 자, 그럼 저희는 식사를 하고 TPD 와서 연출을 해봐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설정이라고? 그래야 내가 안 나와도 되고 너만 예쁘게 담아줄. 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됐어? 언니의 폭발적인 인기. 이거 나의 너튜브 카메라. 너? 어.
너튜브. 아 진짜? 얘는 티파리야. 아 티파리야. 안녕하세요. 심나게 화이팅. 어 물이 없어. 물 있어. 나오긴 나와. 갈아줄게 잠깐만. 화이팅. 네. 기립박스가 오늘 기립박스 나왔어요. 오늘 기립박스 나왔대. 어 오늘 저랑 진짜 바지랑. 어 커플인데. 그물만 이렇게 검정색. 왜? 이야.